어느 날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너 이거 말 안 들어서 안 되겠다 하면서 딱 이걸 내밀었어요. 그럼 본인의 반응 어떨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요? 네. 한달밤에서 용품을요? 이거 맞아?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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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 왜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홈쇼핑에 뭐 홈캐스트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 누나가 빨간 버튼에서 눈을 안 떼요. 결국 우리가 꼴찌잖아요. 아,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와, 야, 전문가님. 이거 괜찮은 거야 방송으로? 아, 네네. 아, 이번 상태는 굉장히. 죄송한데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아, 예. 요즘 딱 성인되는 친구들한테. 빵 키모지. 야 빠르네 이 친구들. 아니, 근데 0828님 성인되는 친구들이 현재 지금 시국인지라 집안에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네. 게 좋을까요? 이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서로 못 만나고 있잖아. 외로움도 그쵸. 많이 느끼고 약간 혼자 우울증도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럼 이럴 때 이제 당신의 최고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요. 최고의 친구. 이거 어떨 때 쓰나요 이런 걸? 뭐랄까 이제 방에 들어오니까 이제 좀 혼자 이제 외로운 거야. 저희 제사한테 0828님 이거 네. 아까 사용했던 피규어도 외로울 때 사용하신다고 해서 같이 곁들여서 사용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진짜 좋아요. 아 피규어랑 곁들여서 아 집은 네. 진짜 좋아요. 매일 밤마다 아 매일 밤마다 피규어 곁들여서 사용하시고 짝용은 없나요? 필요한 필요 전혀 없죠. 왜냐면 저도 살아있잖아요. 그럼 잠깐만요. 악녀님은 언제 썼어요? 악녀님. 저요? 네. 저는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외로울 때 사용한다고는 하는데 네. 저는 이게 온 가족이 다 같이 사용해도 문제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하나의 플래그만 세워두겠습니다. 악녀님. 지금 본인의 발언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족들이 함께 쓴다고 했어요. 왜요? 아, 안 돼! 우리 예은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석 때 가족들 다 같이 모일 때 이걸 다 같이 썼었어요. 추석 때. 훨씬의 가족들은 이걸 안 쓰셨나요? 아 저희는 잘 안 썼는데. 이거 악녀 누나가 뭐가 돼 이게야. 자 그러면은 두 분에게 다 여쭤볼게요. 지금 눈 앞에 이 물건 다섯 개가 있다고 쳐요. 얼마큼 쓸 거예요? 다섯 개 중에 한 번에. 아 이거 중요하지. 코카히나 한 번에? 한 번에? 저는 이제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로맨틱해요 로맨틱해요 로맨틱합니다. 저는 안 써도 되는데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어요. 아 본인이 안 쓰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 연인이 생일 선물로 이걸 선물해주면 어떨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행복하죠. 너무 사랑스럽죠. 평생을 함께 할 거예요. 평생을 함께 한다? 넌 프로포즈 할 때 이런 친구가 있어. 프로포즈 하면은 바로 결혼해. 아 이걸 들고 프로포즈하면 결혼한다. 두 분 다 성별이 다르신데 남녀 중에 누가 더 많이 사용하나요? 보통 이 제품을. 이거는 뭐 남자 쪽이 좀 더 많죠. 와 이거는 기가 막힌데? 이거를 처음에는 썼을 때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쓰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칭찬도 해주고 굉장히 잘 쓴다고. 祝贺你祝贺你祝贺你 자 그러면은 낙차라고 이제 안차로 한번 저희 한번 결정을 해볼까요? 전 개인적으로 이거 궁금해서 살래요. 저도 하겠습니다. 확인해볼까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비아그라. 야 플스보다 더 많이 팔렸대. 아니 갑자기 노래 하나가 떠오르네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춰요. 왜 춤을 춰셨을까? 그리고 0828은 이거를 피규어와 함께 쓴다고 했어요. 아, 그럴 수 있지. 0828한테 고백할 때 사용하세요 여러분.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한번 가볼까요? 자 한번 이야기 들어보죠. 이거 굉장히 좋은 상품인가봐. 아, 제가 진짜 바로 말하겠습니다. 전 지금 이거 쓰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다고요? 네 지금 이거 쓰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사용하셨어요 오늘? 아 지금 이거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썼습니다. 이게 있어야 좀 안심이 돼요 저는. 이게 약간 연인들이랑 써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써야 돼요? 첫날밤 너무 좋아. 지금 커플드 대세 상품. 아고 이쁘네. 그 첫날밤이 된다면 이걸 사용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는 이거 허니문에 정말 추천하는 제품. 지금 2021년 트렌드는 바로 이 상품. 트렌드하면 꼭 챙겨가요 이거. 모델을 챙겨갈 거예요. 맞아요. 코로나로 너무 힘든 시기에 제가 밖을 돌아다녔는데 이걸 쓰면서 풍경로를 걸어다니면서 수도 없이 봤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데 이거를 권하면 어떨 것 같아요? 바로 결혼합니다. 그 다음에 아 지나간 사람이 권하면 바로 결혼한다. 사람 바로 결혼합니다. 잠깐만 저 아구이뽀님한테 저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구이뽀님 어느 날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너 이거 말 안 들어서 안 되겠다 하면서 딱 이걸 내밀었어요. 그럼 본인의 반응 어떨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요? 네. 첫날 밤에 쓰는 용품을요? 그거 맞아?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어? 질문이 좀 이상한데요? 어? 부모님이 훈계를 하면서 주시는 것보다 이제 앞으로 잘 살아라 하고서 이걸 아 행복을 행복을 잘 살아라 이제 잘 살아라 아버님 제가 이거 아버님한테 선물을 한다면 네 나중에 캠 켰을 때 착용하는 걸 보여주실 수는 있으실지 아 당연하죠 저 예은 씨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은 씨 감사합니다 예은 씨 감사합니다 그걸 보내고 그 아까 말했던 연인들끼리는 좀 더 특별한 걸 써야 된다 했잖아요 네. 그 나중에 연인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제가 또 특별한 버전으로도 선물을 드릴게요. 양쪽으로 양쪽이요? 양쪽이 와, 나 진짜 너무 지금 기대 좀. 나 설레. 나 사겠습니다. 저 삽니다. 그거랑 피규어랑 그다음에 비아그라 있으면 그날 끝이에요. 잠깐만 이 상품이랑 비아그라랑 피부가 있으면 된다고요? 죄송한데 아, 네. 저 아까 방금 아구이뽀님이 사용한다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다고 해서 사고 싶었는데 갑자기 저 말에서 갑자기 사기 싫어지는데? 에바였는데? 알고 보면 그렇게 사용을 네, 하는 저는 거고, 그렇게 사용 저 같으면 그렇게 사용을 하겠다 그렇죠 다양한 사용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럼요 취향 존중이란 말이 있잖아요 좀 많이 그렇네요 아 이제야 다음 번에 그런 말을 왜 하냐고 야 근데 이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이거 상품이 니가 너도 뭔지 모르잖아 뭔지 몰랐는데 일단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아버님 그럼 약속하세요 제가 낙찰을 하면 이거 네. 사용하셔야 합니다 저한테 선물을 해주시면요? 그러면은 저도 자랑스럽게 이제 그럼 방제에다 악녀님이 주신 선물 사용해보게 하고서 저도 그러면은 말도님한테는 제가 선물을 해드릴 테니까 이걸 쓰고 저랑 격투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럼 스타킹 신나요? 네 저 스타킹 쓸게요 전 이거 쓸 테니까 스타킹으로 싸우실래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저희 낙찰할 거죠? 낙찰하죠 낙찰 아 예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 야 이쁘야 잘했다 네가 캐리했다 네 그래 확인 와우 나 진짜 기대해 아구야 나는 털다리 털로 보내줄게 핑크색 털 좋아요 혹시? 저희 남자 대 남자로 맞짱 떠야 됩니다 좋아요 좋아요 수갑 차야 돼요 들고 오세요 따끈따끈한 걸로 네 와하님 따끈따끈한 스타킹과 저도 따끈따끈한 수갑으로 싸우겠습니다 오케이 와 이거? 와 이거 뭐야? 야 센데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이걸 병을 만들어 주마. 아 진짜? 네. 제가 그때 당시에 짝꿍하고 지우개 가지고 싸우느라 네 담임 선생님이 저를 이걸로 혼내셨습니다. 아 근데 말이 될 것 같긴 해. 틀리진 않아. 아 저는 저거 중학교 때 부모님한테 이걸로 혼냈거든요. 아 집에서 그런 예. 근데 이게 어떤 집이든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라서 이게 훈계용으로 아주 적합한 아이템. 아 맞아요. 아 그러면 나중에 그 두 분이 자녀가 생기면 이걸로 혼낼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 당연하죠. 이거 제가 만약에 나머지 여기 분들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으시면 이거 빡. 저는 방송을 떠나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화가 찐텐더라면은 이거 가지고 살을 낼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색하고 진짜. 아, 그쵸. 이거랑 스타킹이랑 같이. 네. 스타킹 넣어가지고 뭐 이거 들이대면서 화를 낼 거예요, 진짜. 네. 만화란 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 노예 친구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특히나 그 김은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네. 그 친구한테 이제 혼을 낼 때도 이걸 좀 많이 쓰셨나요, 지금? 머리에 박혀 있어요. 정수리 쪽에 프라기스테이 박혀 있어요. 제가 그걸로 찍어가지고 이미. 네네. 잠시만요. 저 지금 고양이들이 좀 사고 쳐가지고 이걸로 좀 혼내고 와야 될 것 같은데. 괜찮은데 갑자기? 저 효과 있으면 저희 집 고양이한테도 바로 쓸게요. 괜찮은데? 그러면 부모님이 딱 이제 이걸 딱 들고 뭔가를 잘못했을 때 혼내러 왔다 이걸 들고 그러면 초홍 씨는 어떤 자세를 취하시나요? 저거 잘못했어요. 이건 말은 안 돼요. 야 뭐야 살만하지 않냐? 난 이뻐한테 결정권을 줄게요. 아 난 이거는 아 이건 초홍 씨 때문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 저 그러면 이렇게 말할게요. 아구이뻐 씨가 제가 한번 미워질 때 이걸로 저를 혼내는 걸 허락해 드릴게요. 우와!
그거 혹시 그러면은 제가 추억으로 남겨도 될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아니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밖에 전기 저는 여기 트라우마가 약간 있는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왕따를 당한 적인데 이걸로 집단 구타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받기엔 조금 틀렸다. 나 살래요. 나 여기서 끝났어. 나 너무 마음에 드는 스토리야. 이거를 집단 구타 당했다는 게. 이걸로 가자. 사자. 저희는 사는 걸로 결정을 하도록 할게요. 네. 아, 이제 봐보세요. 이걸로 총으로 확인해도 되나요? 아, 예, 확인하세요. 뭐야? 이거 뭐야? 개껌이요. 개껌. 아니 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거 들고 있는 동아리가 있었는데 개껌 동아리라고. 동아리야. 아니 얘네들 잘못 찍혀가지고 맞은 적 있어요. 아 너무 아파가지고. 아 좋아요. 그러면은 랜덤 방송 끝내 재밌게 즐기셨는지 모르겠지만. 아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짠. 이렇게 합방이 끝이 났습니다. 나네 나네요. 나를 나눠요. 아따까 스키떼 스키 스키떼 도래다께 주요 이요 사케떼.